죽으면서. 안녕하세요.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, 집 떡볶이 백종원님의 그 레시피 보고서 제가 따라 하려고 합니다. 떡, 달걀, 어묵, 양배추, 그 다음에 요 파 이렇게 재료를 넣고 또 양념장은 따로 만들어서 떡볶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먼저 달걀을 삶아 줄게요. 소금을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깨지지 않고 1리터 진간장 3분의 1컵 가루를 고운 고춧가루랑 좀 굵은 거하고 이렇게 3분의 1, 3분의 1 하던데요. 저는 굵은 고춧가루만 있어서 3분의 2 고추장 3분의 1 설탕 3분의 1 이제 양념은 끝! 여기다가 이제 재료 넣고 하면 됩니다. 파랑 양배추 넣고 이건 삐코크 이마트몰에 있는 삐코크에 이렇게 요거는 처음 사용해보는데 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간입해서 더 맛있다고 합니다. 떡은 더 넣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이게 300g인데 300g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. 좀 매울 것 같아서 양배추 더 넣어줄게요. 대파도 떡과 파야 떡볶이, 어묵, 파, 양배추 떡어파양 먹어보겠습니다. 떡어파양 구독, 좋아요, 꾹 눌러주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